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할게요.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뭐 본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뭐 당연한 매너 알겠습니까? 반갑습니다. 구독자 여러분, 핫한 운동원을 또 핫운동입니다. 저희 오늘의 컨텐츠는 살찌는 음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음식을 저희가 한번 컨텐츠로 만들어봤습니다. 또 오늘 전문가 또 모셔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간단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살찌게 먹기 전문가 조코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살찌게 먹기 전문가. 자, 저희 오늘은 이게 보니까 살찌는 음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. 아, 그렇죠. 이제 많은 분들 이제 살찌는 음식이라고 하는 이미지에 대한 것은 뭐 많이 자극적이고 많이 달고 많이 짜고 많이 매운 이런 것들이 그렇지. 이런 것들이 이제 살찌는 음식이라고 이제 많이 알고들 계신데 네. 맞습니다. 일단은 맞긴 맞는데 달고 뭐 짭조름하고 아니면 뭐 심지어 뭐 이렇게 음료라도 뭐 엄청 도움이 되는 것까지는 아닌데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것까지는 아닌 음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. 예, 그런 것들을 오늘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네. 어떤 겁니까? 일단 첫 번째 귤! 허니 아 꿀! 허니. 저는 네. 귤! 아 꿀! 꿀입니다. 꿀이 너무 달면은 어, 귤! 아, 아 귤이 너무 달면 꿀이라고 합니까? 아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간에 어, 꿀이 너무 예민하다. 꿀은 당이 많고 살이 찌고 그런다고 많이 생각하고 맞죠. 이제 꿀로 하면 이제 옛날에 이제 이미지가 우리 어릴 때 DJ 마동산 먹는 곰돌이 푸어가 꿀 이렇게 퍼먹고 배 많이 나오고 뭐 이런 네, 이미지 때문에 흐지만 요걸 이제 언제 먹고 뭐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네. 뭐 이제 약도 보면 오남용을 하면 안 되듯이 사실 네.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. 네. 너무 막 많이 퍼먹고 너무 덜 먹고 이러면 안 되듯이 꿀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운동에 도움이 돼요. 그럼 언제 네. 먹는 게 좀 좋은 꿀이라고 할 수 있어요? 언제 먹어서 제일 효과를 보기 좋냐면 공복에 네. 꿀을 한 숟가락 먹고 이제 공복 웨이트라든지 공복 운동을 하면 상당히 도움이 돼요. 이 꿀이 이제 탄수화물 함량도 높고 네. 일단은 그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예시를 들자면 네. 내가 직장인이야. 네. 아침 8시 반까지 출근해야 돼. 네. 근데 이제 내가 헬스장 문이 6시에 열어. 그 시간이 없다 아닙니까? 그죠? 네. 뭐 씻고 밥 먹고 하기도 바쁜데 이제 그러면은 일 하자마자 잠 깨고 꿀부터 먹는 거야. 그 다음에 헬스장 바로 가서 운동을 해도 운동 수행 능력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 잠만 깨면은 네. 좋습니다. 두 번째 탑2 어떤 게 있습니까? 탑2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탄산음료. 탄산음료. 당연히 참치입니다. 탄산음료 자체는 원래 당연히 뭐 한타, 코카콜라, 펩시 이런 거 뭐 사이다. 칠성 사이다. 그래도 너무 나왔나? 어쨌든 알아서 뭐 나야지.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탄산음료들이 많은데 네. 이제 요즘에 탄산음료도 개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이 탄산에서 왜 보면 미국 같은 이제 강대국에서는 네. 탄산을 굉장히 규제를 많이 합니다. 이제 이 탄산을 너무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. 탄산음료 회사에서 이거를 이제 대가리를 올려가지고 탄을 빼고 이 칼로리를 확 줄인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랑드 사이라든지 제로콜라 니랑 몸 안 되는 이제 나랑드 니랑 몸 안 되고 아, 그래요? 어쨌든 이제 탄산 자체는 살이 안 찝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제로 콜라나 뭐 나랑드 사이다 이런 게 이제 살찌는데 뭐 치명적이다라고 할 수 없냐면 일단은 이제 적혀 있는 거와 같이 당이 거의 없고 그다음에 그렇죠. 칼로리 없고 그다음에 인슐린 분비가 돼야 살이 찌는데 인슐린을 건드리는 거는 지방, 탄수화물, 그다음에 뭐 단백질 요 세 네. 가지 영양소가 인슐린을 자극을 시키는데. 저기 이제 뭐 제로콜라나 이제 네네. 뭐 탄산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네. 것들이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뭐 하루에 한두 캔 정도 먹는 거는 뭐 다이어트에 뭐 저 너무 저하가 되지 않다. 자, 그 다음은 세 번째. 세 번째는 이제 소스. 사실 이제 이 탄산과 좀 비슷한 맥락인데 네. 이 탄산도 탄산 나름이고 소스도 소스 나름. 뭐 소스도 탄산처럼 그 좋은 게 그렇죠. 있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이게 다이어트라든 벌크업을 하든 일단 이 장에 타격을 많이 안 줘야 되는데 일단 이 소스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여러 가지 인공 감미료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그나마 조금 이제 먹을 만한 게 이제 저당 소스 뭐 이게 당도가 적은 케찹이라든지 네.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워낙에 그리고 요즘에는 소스에도 뭐 맛은 있지만은 그 다른 뭐 인공 감미료들을 많이 빼고 그다음에 지방이나 포화지방 이런 것들을 많이 낮추고 당도 많이 낮춘 그다음에 이런 것 소스들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소스 자체는 큰 죄가 없습니다. 다만 이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소스를 뭐 닭가슴살이 100g 있고 네. 뭐 소스가 뭐 케찹이 한 통인데 반 통을 다 먹을 정도로 이거는 재라 먹는 거지
절여 먹는 거지. 이거는 네. 사실은 이제 소스를 찍어 먹는 개념 아닌 게 있죠.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불닭 소스. 아, 불닭 소스. 예. 아, 그냥 화동도에서 소스 자체는 제가 없대. 그래서 닭가슴살에 불닭 소스를 퍼붓는 거예요. 그러면은 설사를 와. 비둘기 날아가. 그러면 소스도 잘 골라서 먹도록 그렇죠. 해야겠네요. 이 세 개 다가 네. 언제 먹고 뭘 먹느냐가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언제 먹고 뭘 먹느냐. 그렇지. 꿀도 먹는 시간 나름. 네. 얼마나 먹느냐 나름. 네. 그 다음에 탄산도 이제 뭐 당이 있는 걸 있는, 당이 있는 걸 먹느냐 마느냐 그 나름. 네.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걸로 뺄게요. 네. 요거 같은 이제 소스 같은 경우에도 당분이 많이 들어있냐 없냐. 네. 뭐 그 나름. 그럼 요렇게. 네. 자, 저희 오늘은 살찌는 음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음식들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. 지금 많은 정보들이 갔기 때문에 구독자,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혼란이 있지 않기를 제가 기도를 드리면서 방금 아까 세 가지 딱딱딱 그거 잘 지키면서 다이어트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는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